요즘은 한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노지에서 나오는 상추들이 좀 물은 것들이 생장이 좀 많을 거예요.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이제 하우스 안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거라서 그다음에 뭐 무르고 그러진 않았는데, 아 그래도 햇빛이 좀 쨍쨍해야 이게 이파리가 더 맛있는데, 그래도 이 포기 생채는 이 안에 게 이제 한번 잘라 볼까요? 아, 포기 생채를 제가 한번 까볼까요? 넣고 안에가 이 안에 거는 이제 포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넣으래요. 요거는 배고파. 써요. 원래 상추는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. 쓰면서 아삭아삭한 끝맛은 약간 아삭아삭하면서 끝맛은 약간 달달해요. 요 상추가 이때가 맛있어요, 이게. 아, 다음 주 중에. 아,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노지 거가 상추 같은 게 비 많이 온 데는 아마 녹아서 아니면 무르고 막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좀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더한데, 그래도 우리가 덜어 보니까 이렇게 무르고 막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. 네, 그래서 포기생채도 우리가 이제 일주일마다 이렇게 적생채, 적포기생채를 방송을 하는데, 왜냐면 일주일 정도면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렇게 드시거든요. 왜냐면 어떤 분들은 한 이틀이면 드시는 분들도 있어. 그냥 몇 입으로 막 먹어도 괜찮거든요. 맞죠? 그렇기 때문에 포기생채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적고 남겨놓을 테니까 그렇게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거 한 박스 싸면 너무 커서 어떤 거는 뭐 7개, 8개 들어갈 때도 우리 근데 많이 넣으려고 애는 쓰지. 아, 이렇게 약간 부서진 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. 부서진 거 나올 수 있는데 많이 넣으려고 애써보디. 폭생체니까 한 8개, 8개, 10개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득 채워서 택배 포함 10,000원. 주문서는 여기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놓을 테니까 주문하시면